뭐라고요? 그냥 줬다고요? 세상에. 예, 현철아, 현철아, 지금 사돈 어르신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?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는 것 같은데요. 아이고, 누나. 아이고, 세상에.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을? 어머, 우리 사돈 어르신 정신 나갔어. 어?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? 아니, 엄마 좀 진짜. 왜들 그러세요? 야. 아니, 아빠.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고요? 그래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아엄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. 그러니 돌아엄마한테 뭐라 할 거 없어. 아니, 그러니까 왜요?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그 돈을 주냐고요? 대체 왜요? 대체 그 여자가 뭐라고요? 내가 그러고 싶었다. 내가 주고 싶었어. 그 여자 힘든 게 보기 싫어서. 아빠? 아빠 혹시 그 여자? 그래.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. 그래서 줬어. 아빠. 또 그러세요. 어르신이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? 우리 아버지랑 얘기했어요. 그 돈 우리 아버지가 돌아엄마한테 그냥 빌려준 거 맞다고요. 그거 보세요.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말인데요. 우리 아버지가 돌아엄마 많이 좋아하세요. 그동안 우리 아버지 혼자 외롭게 오래 사셨는데 돌아엄마만 괜찮다면 우리 아버지랑 만나는 거 허락할 생각이에요. 뭐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도 서로 좋아하면. 에? 뭐라고요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돌아엄마가 우리 아버지 목도리도 떠주고 밖에서 따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면서요. 아, 이거 보세요. 미치셨어요? 데이트라뇨. 그냥 술 한 잔 같이 마신 거, 그리고 영화표 두 장이 생겨서 같이 영화 보러 간 거, 그뿐이에요. 아, 그리고 목도리는 그건 돈도 빌려주시고 해서 그냥 고마워서 해드린 거고요. 그게 다예요. 그럼 돌아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? 그럼 왜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요? 뭔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보세요. 말이 뭐 다 하는 줄 아세요? 당신 같은 뭐 그런 할아버지랑 뭐 그러고 싶겠어요? 네? 엄마, 아빠. 어, 할아버지. 어, 마침 잘 오셨어요. 할아버지, 내가 언제 할아버지한테 좋아한다고 한 적 있어요? 할아버지, 내가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? 할아버지, 내가 팩장 낀 거예요. 그거 할아버지 부축해 드리려고 그냥 잡아드린 거지. 그걸 뭐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그거 착각하신 거예요? 와, 진짜 할아버지 노망을 하셨어요? 할아버지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요? 그리고 할아버지 그 돈이요? 그 돈도 저랑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빌려주신 거예요? 와, 진짜 할아버지, 내가 그 돈이요? 내가 죽기 전에 꼭 갚을게요. 내가 이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게요. 와, 진짜. 아니, 어디서 뭐 저런 냄새 나는 늙은이를 어떻게 떠넘기려고 이래요? 아, 이 여자가 진짜 말이면 따가는 줄 알고. 아,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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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좀 기다려! 아빠! 아빠 정신 차려봐! 빨리 내고 불러, 빨리! 오늘 언제 도착하나요? 5분 안에 도착합니다.
선영아. 아빠 괜찮을 거야.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우리 딸 선영아 고맙다. 아, 그런 말 해. 아빠, 아빠 정신 차려, 정신 차려. 선영아, 아빠 말 잘 들어라. 선영아, 아빠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원망도 없어. 그러니 그 여자 원망하지 마라. 그리고 그 돈 받지 마라. 아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?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빠. 아빠 좀만 참아. 이제 병원에 다 왔어. 아빠 좀만 있으면 병원이야. 아빠 괜찮을 거야. 우리 딸, 내 딸, 선영아, 그동안 고마웠다. 아빠, 안 돼!